지난 2018년에는 20곳이 넘는 나라의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대전에 있는 뿌리공원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부모님에게서 막연하게 듣기만 했던 자신의 본관을 직접 눈으로 보니 마냥 신기하기만 했다고 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이재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김 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성씨가 이 씨인데요. 2015년 통계조사에 의하면 전체 인구에서 14.7%를 차지하고 있고 약 73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여러 계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경주 이 씨 계통과 전주 이 씨 계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 중국 계통과 만주 계통, 월남 계통이 있으며 또한 다른 성씨에서 분적한 이 씨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고성 이 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이 씨는 철성 이 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경남 고성의 옛 지명이 철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2015년 실시한 통계조사에 고성 이 씨와 철성 이 씨가 따로 표기되어 있지만 둘은 같은 성씨입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둘을 합한 총 10만 4,768명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이 씨는 총 10대 파로 분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중 7대 파는 이암의 손자이며 세종대왕의 스승이었던 용헌공 이원의 7형제를 각각 중시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고성이 씨는 관양이 경남 고성이지만 고성뿐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요. 이 중 함께 모여 사는 곳을 새거지 혹은 집성촌이라고 하죠. 집성촌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대거 등장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도시화로 인해 젊은이들이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면서 집성촌은 사라지는 추세지만 그래도 근래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이 씨 집성촌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외곡리, 사천시 산암면 사촌리,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를 비롯해서 경상북도와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에 집성촌이 있었고 바다 건너 제주도에는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북쪽으로는 평안북도 삽주군 외남면 송남리에 집성촌이 있었다. 뿌리공원이 있는 대전의 대덕구 비례골에도 고성이 씨 집성촌이 있는데 연산군 때 일어난 무오사화, 갑자사화를 피해 고성이 씨의 일가인 이계종이 이곳에 처음 정착하면서 형성되었고 지금은 47가구가 모여 살고 있다. 이것은 대전 뿌리공원에 있는 고성이 씨의 성씨 조형물입니다. 여기에는 고성이 씨의 시조와 역대 인물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성이 씨 시조는 고려 덕종 때 문과 급제 후 밀직 부사를 거쳐 호부 상서에 이르시고 천령군의 봉호를 받으신 휘 황이시다. 중흥조인 7세 존비는 판밀직 사사 칠성 부원군 문희시호와 8세 우는 문하시중 철성 부원군 문헌시호를 받았다. 아우 정은 각진 국사이다. 9세 암은 송설체 명필로 칭송되었고 단군 세기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근원을 밝혔다. 수문 하시중 호종 공신으로
철성 부원군에 책봉되고 시호는 문정, 호는 행촌이다. 성씨 조형물에 의하면 고성희 씨는 고려 덕종 때의 인물인 천령군 이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고성희 씨의 시조 천령군 이황,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여기는 경남 고성군 회암면 봉동리에 있는 금봉제다. 금봉제는 우리 고성희 씨의 선언으로서 한 600여 년 전에부터 여기서 틀을 잡고 고성희 씨가 번창하게 된 곳입니다. 비석 있는 데는 1대조부터 5대조로 모신 비석이고 그 위에 그 분모로 되어 있는 두 개는 오늘 6대조, 7대조 할아버지고 그렇습니다. 금봉제, 여기는 시조 할배 정신을 배우는 학교인데 지혜의 종집입니다, 여기가. 이곳에서 고성희 씨의 시조인 천령군 이황의 제향을 모시고 있다. 그래, 매년 시제는 그 10월 초 이튿날 정예라꾼 날에 여기서 종회도 하고 시제도 지냅니다. 전국에서 계시는 모든 종친들이 다 여기 와서 제를 지냅니다. 그 고려 중기에서 약간 후기 쪽으로 활약하신 분인데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관직에 들어가셔서 정삼품, 오늘날 말로 하면 장관급까지 이루신 분인데 문무를 겸했고 그래서 거랑군을 퇴치한 경력도 있고 천령군으로 봉해졌습니다. 그 천령이라는 곳이 지금의 고성군의 옛 이름이고요. 그 천령이 철성으로 바뀌고 지금 고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천령에서 그 훌륭한 인물이 됐다고 해서 천령군이라는 봉호가 되고부터 그 우리의 봉관이 되게 됐습니다. 고성희 씨의 시조는 고려 때의 인물인 이황인데요. 조선의 유학자인 이황과는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사람임을 유념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씨 조형물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세 이암은 단군 세기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근원을 밝혔다. 단군 세기는 환단고기를 구성하고 있는 다섯 권의 역사서 중 하나인데요. 단군 조선의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 단군 세기를 이암이 저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환단고기를 공부해보면 고성희 씨는 우리 역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력이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성희 씨와 환단고기는 어떤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판밀직사사에 이른 이존비. 그는 단군 세기를 저술한 이암의 조부이다.
왕세자가 글을 배운 의 사연에서 이존비가 아랜 내용을 보면 그의 역사의식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환단, 조선, 북부여, 고구려 이래로 모두 부강하였고 자주를 유지하였습니다. 또 연호를 정하고 황제라 칭한 일은 우리 태조 때에 이르러서도 일찍이 실행하였으나 지금은 4대의 주장이 국시로 정해져 있어 군신 상하가 굴욕을 달갑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새로워지는 방법을 도모하지 않으니 하늘의 뜻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보존하는 것은 진실로 훌륭하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천하 후세의 비웃음은 어찌하겠사옵니까? 이 같은 이존비의 역사의식이 손자인 이암에게 그대로 전해져 단군조선의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한 단군세기가 탄생하게 된다. 고려 말에 활약을 하신 분인데요. 어려서 과거시험에 합격을 하고 관료로 시작을 하셨는데 공명정대하게 인사를 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수문화시 중 오늘날 말로 하면 부총리이죠. 까지 역임하신 그런 그 정치적 인물이시고 또 그 명필가 아마 고려시대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수예가로 알려져 있고 또 농상지묘라는 책을 원나라에서 갖고 와서 반포하셔서 농사 또 누예치기 이런 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촌 선생의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업적은 단군세기라는 책을 집필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성희 씨 구세손인 행촌 이암은 고려말 충렬왕에서 국민왕 때의 문신으로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장, 육군참모총장,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관직을 역임한 당시 국정의 중심인물이다. 이암은 10세 때 아버지의 명을 따라 강화도 마리산 보제사에서 3년 동안 공부했는데 이때 부모님과 고향 생각이 날 때마다 조대의 단군 왕검이 쌓은 참성단에 올라 단군 왕검의 역사의식을 가슴에 새겼다고 한다. 이때 이미 이암은 외래풍이 뒤덮고 있던 고려를 그 옛날처럼 동방의 맑고 깨끗한 나라로 일신하려는 큰 뜻을 품는 시를 짓기도 한다. 정겨워 절로 나는 흥취 강화선 불탔다 하여 가시련만 단군님 세운 참성단 위에 선풍이 휘몰아쳐오네. 산천은 의구하지만 우리 동방의 미풍은 어디 가고 해와 달은 언제나 새로워지는데 와글거리는 외국 관리가 웬 말인고. 부모님 그리워 산에 올랐다가 그 옛날 태산에 오른 공자님 생각나네. 바다로 고대 돌리고 맹자님처럼 나도 큰 파도를 쳐다본다. 어두운 우리 동방의 거리에 누가 밝은 등불 비출 것인가. 우리 동방 세계의 평안을 위해 지금 내가 나서리. 원나라의 간섭으로 국정이 피폐한 가운데 여섯 임금을 모시며 격동의 삶을 산 이암은 67세에 모든 관직을 벗고 강화도로 들어간다. 그리고 언제부터 집필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여생을 단군세기 완성에 모두 바쳐 그의 10월 3일 개천절에 단군세기를 완성하고 이듬해 1364년 5월 5일
68세의 일기로 운명한다. 당군 세기는 초대 당군에서부터 47대 당군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그 속에 들어있는 철학, 사상 등이 그 내포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울 때는요, 무엇보다도 그 강력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고려 말이라고 하는 시대 상황은 그 원나라의 간섭을 심하게 받았던 시대이고, 또 앞일이 어떻게 될지, 나라를 지탱할 수 있을지 몹시 걱정되는 시대였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정신력이었던 건데요. 이 나라가 흔들릴수록 정신적인 힘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그 정신적인 힘이 바로 고대의 우리 역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점을 굉장히 중시해서 이 책을 당군색이라는 책을 정리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그 당군색을 읽어보면 바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참된 인간의 그런 모습을 회복해서 홍익인간이 되는 그런 그 세상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오늘날 다시 등불을 밝혀야 우리의 미래가 있을 텐데, 그 등불을 밝히는 방법, 내용 이런 것들을 짐작해 할 수 있는 내용이 당구세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횃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군 세계는 당시 동북아의 종주였던 옛 조선의 영화로운 역사를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저술한 역작이다. 행촌 이암의 현손 중에 일십당 이맥이란 후손이 있는데, 그는 성품이 간직하여 장녹수가 연산군의 총애를 믿고 분에 넘치게 재물을 탐하고 사치를 일삼자 여러 차례 탄핵 상소를 올리다가 50세에 충청도 괴산에 유배된다. 그리고 66세 때인 1520년 이맥은 실록을 기록하는 찬수관이 되어 지난 세조, 예종, 성종 때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수거하여 궁궐 깊이 감춰두었던 상고 역사서를 마음껏 접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환단고기의 80% 분량을 차지하는 태백일사를 편찬하게 된다. 태백일사는 우리의 국통맥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책으로, 한민족사를 집대성한 역사서라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소장하고 있던 북부여기가 개연수에게 전해져 환단고기 출간에 기여한 평안북도 삭주 백골 이형식 또한 고성이 시입니다. 이렇게 전해진 세 권의 역사서와 삼성기 상하를 한 권으로 묶어 탄생한 환단고기는 우리 역사의 진면목을 고스란히 담은 역사의 기록이었지만,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수많은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단고기를 전수하여 세상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들 또한 고성희 씨인데요. 환단고기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한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한말의 인물인 해약 이기는 전라도 만경 출신이며, 정약용의 학통을 계승한 실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이다. 그는 석정 이정직, 매천 황현과 더불어 호남의 삼재로 불리는 인물이다. 이맥의 후손인 이기후, 제자인 개연수에게
집안에 전해오던 태백 일사를 전해주어 환단고기가 발간되게 하고 또한 그것을 세세히 감수하기도 한다. 그는 단군 성조의 어를 기리고 옛 조선의 역사를 부흥시키자는 취지로 단학회를 조직하여 계몽운동과 구국운동에 매진했지만 끝내 나라가 기울자 1909년 7월 13일 서울의 한 여관에서 음식을 끊고 순국하고 만다. 그리고 개연수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역사 속에 묻혀버릴 뻔했던 환단고기를 굳게 지켜 오늘의 한국 사회에 널리 대중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있다. 바로 하남당 이유립이다. 평안도 삭주의 유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이관집의 넷째 아들인 이유립은 아주 일찍이 그를 깨쳤고 그 과정에 전해오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3살 때 천자문을 익히고 6살 때 동몽산습을 읽다가 한무제토 멸지하시고 하는 구절에 이르러 우리나라를 토멸한 한무제는 분명 우리나라 원수인데 하시고라는 토시를 붙여 읽는 것이 나는 싫다하고 동몽산습을 더 읽지 않았다고 하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그를 아주 기특하게 여겼다고 한다. 이유립은 환단고기 편찬자인 개연수와 친했던 부친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역사에 눈을 뜨게 된다. 그리고 1945년 광복이 되고 나라를 되찾았지만 북쪽에서 활동이 여의치 않아 이유립은 개연수가 발간한 환단고기 한 권을 가슴에 품고 1948년 38선을 넘어 월남한다. 월남하여 친척집에 살다가 1963년에 대전 은행동에 정착하였고 주의와 굶주림 속에서도 후학을 기르며 역사 연구와 강연에 전념한다. 그리고 그의 나이 77세가 되던 해 1983년 배달 의숙을 발행인으로 하여 환단고기 100부를 발간하여 드디어 환단고기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이처럼 고성희 씨는 한민족과 인류 역사의 근원을 바로 세우는 환단고기 탄생과 전수에 지대한 공덕을 세우게 되는데요. 고성희 씨 집안에서 환단고기의 80%를 기록했고 또한 그것이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전수해 준 것도 고성희 씨 가문입니다. 사대주의와 식민주의 늪에 빠져 영원히 어둠 속에 빠질 뻔한 우리 역사를 다시 회생하는 데 불멸의 공덕을 세운 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인물들 외에 고성희 씨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더 있을까요? 역사 속 인물들을 찾아갑니다. 고려시대 송광사 16국사 중 13세 국사로 불교계에 큰 족적을 남긴 각진 국사는 이존비의 둘째 아들이다. 고려 말 고민왕은 그를 왕사로 모셨는데 나이가 많아 감히 불러들이지 못하고 초상을 그려서 예를 거행할 정도로 지극한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이존비가 오세 원호국사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기면서 올린 시가 지금도 전해오는데 아버지로서 심중을 헤아려 볼 수 있다.
이원은 행촌이암의 손자로 호가 용헌이며 세종의 스승이다. 정몽주의 문인으로 우왕 8년 진사가 되고 11년에는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조선이 개국되자 지평이 된다. 정종 2년 좌승지에 올라 제2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와 이듬해 좌명공신 4등으로 철성군에 봉해지고 대사원을 거쳐 세종 1년에는 좌의정에 오른 인물이다. 이원의 후손인 석조 이상용은 경북안동의 고성희 씨의 종손으로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대표 인물이다. 경술국치 이듬해인 1911년 전재산을 차분하고 일가와 함께 만주로 망명하여 이회영 형제, 김동삼 등과 함께 독립운동의 기지인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역임하게 된다. 현재 정계와 연예계에 알려진 인물로는 이한동 전 국무총리와 가수 이소라 그리고 배우 이서진 씨도 고성 이씨다. 고성희 씨는 고려 덕종 때의 인물인 천령군 이황을 시조로 모시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조인 천령군 이황의 선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고성희 씨 시조 천령군 이황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추시대 사상가였던 노자에 이르게 됩니다. 사기 정의 현묘 네 편에는 노자의 어머니가 노자를 81년 동안 임신하였는데 자두나무 아래를 거닐다가 왼쪽 겨드랑이를 갈라서 노자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에 의하면 노자가 성으로 오얏 니자를 쓰게 된 것은 오얏나무, 즉 자두나무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자두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실제로 당나라 때 시선으로 불리던 이백의 집에는 복숭아와 자두나무가 있는 도리원이 있었고 이 씨가 세운 당나라 황궁뜰에도 자두나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노자의 후손 중에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한나라 문제 때 중서 사인이었습니다. 한나라 무제가 위만 조선을 침략할 때 이반의 후손이 도호 원수가 되어 이곳에 왔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게 되었는데 이반의 24세 손이 고성희 씨의 시조인 천령군 이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노자는 고성희 씨의 손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자의 혈통을 더 상세히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맥이 쓴 태백일사 사만 관경 분기에는 노자의 혈통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계민년에 노나라 사람 공자가 주나라에 가서 노자 이이에게 예를 물었다. 이의 아버지는 성이 한이고 이름이 건인데 선조는 풍이족 사람이다. 노자는 후에 서쪽으로 관문을 지나 내몽고를 경유하여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아유타에 이르러 그곳 백성을 교화하였다. 환단곡에 나오는 그 노자의 성이 이씨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사마천이 쓴 사기열전에 노자한비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자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노자는 초나라 고현 그 여향 고긴리 사람인데 성은 이씨이고 이름은 귀자 이를 썼고 그 주나라의 수장실의 사관을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나라 고현은 지금의 그 지명이 어디냐 하면은 하남성 주구시
노구편인데 지금의 중국 사람들도 그 노구편이 노자의 고향이고 이시성의 발원지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태천궁, 노군대, 노자 기념탑 등이 있어가지고 노자와 관련된 유적이 있습니다. 환단곡이 삼한관경 본기 번안세가 하를 보면은 공자가 518년에 주나라의 서울인 낙양에 가서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 하였고 노자의 성이 이씨이고 그리고 이름이 귀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노자의 아버지의 성은 한씨이고 그리고 이름을 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선조는 그 풍인이라고 하였는데 이 풍인이라는 것은 동이 구족 중에 하나인 풍이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노자는 성을 이씨로 썼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노자는 그 뒤에 그 함곡관을 지나서 그 서쪽으로 가서 사람들을 교화하였다고 하는데 자신의 혈통이 중국 민족이 아니라 그 동이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시성으로 바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라는 글자를 파자하면은 그 나무목자와 아들자자로 나뉘어지는데요. 나무목은 오행에서 동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는 글자 속에는 동방의 아들이다. 그래서 노자는 나는 동방의 아들이다. 이런 그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 이라는 성으로 바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백 일사에 의하면 노자의 선조는 동이족인 풍족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맥은 어디에서 왔을까? 노자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배달국 5세 태우의 한웅의 막내 왕자인 태오 부키 씨를 만나게 된다. 태오 부키 씨는 동양 철학의 아버지요, 인류 문명의 창시자이며 인류 최초의 성씨인 풍씨이기도 하다. 한민족 최초의 나라인 배달국의 왕자 태오 부키 씨에서 뻗어나간 고성 이 씨가 우리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전한 것은 숨겨진 역사 선물가 있지 않을까. 봄, 여름에 줄기와 가지로 뻗어나간 생명은 가을이 되면 다시 뿌리로 돌아가는 게 자연의 이치죠. 이 자연의 이치처럼 자신의 뿌리를 찾는다는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의 뿌리를 아는 만큼 삶이 더 건강해지고 활기차지 않을까요?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